아, 중독된 사람.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경상도, 경상도. 이제 보내주신 사연. 좀 이따가 이제 강원도로 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연변 쪽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때 아닌 시집살이의 고달픈 50대 주부입니다. 저를 매일같이 들들 볶는 건 다름 아닌 18살 제 딸인데요. 잘 들어봐요.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제 딸은 고기에 빠져도 너무 빠져있어요. 아, 고기. 거의 중독자 수준인데요. 아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엄마 삼겹살 빨리 삼겹살 구워줘. 아 고기 달라고 고기. 밤 12시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엄마 나 배고파 등심 빨리 등심 구워줘. 어머 이 딸은 뭔 고기냐. 아니 아니 니는 이 오밤중에 고기가 넘어가나. 아니 뭐 고기 먹는 배가 따로 있나. 아 빨리 좀 구워봐.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구워 바친 걸로도 모자라 이제 학교에서도 예? 엄마 학교 급식 고기가 없어 빨리 돼지갈비 좀 구워서 학교 갖고 와. 빨리 돼지갈비 좀 구워서 학교 갖고 와. 그러면은 전 부랴부랴 고기를 구워서 딸 학교까지 배달을 가요. 와 이분 1등이다. 매일 삼시세끼 딸내미 고기 뒷바라지를 하더라 정말 등골이 휘는데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딸 이제부터 우리 집에 고기는 없다.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내가 네 딸을 데리고 있다. 고기가 없다. 고마 있는 반찬에다 밥 처먹어라. 뭐? 나 밥 절대 안 먹어. 쫄쫄 굶으며 버티고 버티던 딸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고기 아니면 안 먹는 야, 거예요. 뭐야? 아 예,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죽겠어요. 고기 없인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저희 딸. 제발 누가 개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준 이유가 진짜 딸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식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야죠. 난 뭐든지 하겠다. 되게 간절하시구나. 비장한 각오로 어머님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함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야, 정겹네. 아이고. 예, 사연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접 한번 말씀해주세요. 삼시세끼 정말 어떻게 고기를 계속 먹는지. 예, 우리 딸은 아침, 점심, 저녁, 등심, 오리 훈제, 닭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아 이거 다른 건 안 먹어요. 고기만 먹고 뭐. 맨밥 먹어요. 맨밥? 맨밥에 고기? 야 이게 지금 그렇군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대체 먹는지. 자, 한번 보시죠. 딸은 지금 모르는 거지? 모르고 있는데 찍힌 거지? 예, 예. 아, 고기. 고기 잰 거다, 저거. 몇 시에요, 엄마? 7시. 아침 7시요? 예. 아침 7시에 지금. 아침 7시? 아니, 그 반찬이 안 썼던데, 반찬이. 와, 대박, 뭐야. 춤추러 갈 때 밥을 먹고 가야 돼. 진짜 밥하고 고기만 있어, 다른 게 없어, 반찬이. 아무것도 없네, 딸. 야 그렇게 하지 않나? 아, 저걸 아침에 저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우리 집이 전쟁 날이죠. 난리가 나요. 어이구. 폐학을 지키고 폐학. 어떻게 어머니? 아 뭐 이렇게요? 어머니 흉내 한번 내보세요, 어머니. 딸을. 거기 내가 내려. 어이구. 아니요 정말요. 그리고 주위에 폐학. 있는 그 물건이나 이런 게 네. 막 날아가요. 아, 날아가고 예. 학교를 안 가요. 안 간다고 때를 부려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면서도 지 손으로는 절대 안 구워 먹어요. 왜? 아이고. 상전 중에 상전이네요. 12시 넘어 1시에도 고기를 구워줘야 돼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야죠. 그럼 깨워요, 딸이? 네. 엄마 와서 고기 줘. 배고파. 안 주면 폐약을 지른다. 웬 상전이야? 아니, 안 주면 되잖아요. 폐약을 지른다니까. 안 줘도 받죠. 했더니 폐약을 지키고 울고 불고 하더니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아무것도? 밥도 안 먹고 3일을 꼬박 굶더라고요. 아, 3일을 어떻게 견뎌요? 아니요. 애가 쓰러졌어요. 집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며칠 만에요? 3일째 되는 날요. 아무것도 안 오후에. 먹었네, 그런데 더 가까이는
서로 지금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배고프니까 빨리 고기 구워와. 3일 쓰러진 이후에? 근데 딸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유순해 보이고 예쁘고. 사진에도 봤었잖아요, 동영상에서도. 네. 살도 안 쪘고. 자, 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조문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예. 어, 되게 말랐어. 어. 한번 일어나 볼래요? 아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돌아봐요, 고기를 야, 그렇게 먹는데? 말랐어. 고기 먹어야겠다. 아니, 누가 봐도 엄마가 드시는 거지. 아니,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 고기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네, 고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 고기 진짜? 이렇게 안 꽂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건 못 먹겠어요? 뭐?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야채 이런 거 먹으면 막 토하고 몸에 안 맞아서 고기만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좋으면 본인이 구워 먹으면 되는데 왜 꼭 굳이 엄마를 시켜요? 제가 어느 게 이건지 몰라요. 아, 약간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 그러게. 아니, 근데 아, 그 햄버거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채소 와, 있잖아요. 그 안에 고기잖아요. 와, 채소가 안에. 있어서. 아니, 야채 있잖아요, 야채. 아, 야채 빼고 먹으면 되니까. 아,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그 야채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야채 빼고 달라고. 오와. 빵하고 고기만 먹는 거야? 네, 빵하고 와. 고기만. 오, 정말. 그럼 만약에 막 그 볶은 거 있잖아요. 양배추랑 고기랑 섞여 있는 거.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면. 곱창 같은 거. 안 먹어요. 곱창. 절대 안 먹어요. 그 고기만. 고기 본질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와. 제육볶음 이런 것도. 김치도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한 그럼,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럼 된장찌개는 국물만 먹어요? 된장찌개 자체는 안 먹는 거예요. 와. 정말 싸울래요? 라면은요? 라면은. 아, 라면 먹어요. 면은 먹어요. 면은 먹어요? 네. 그럼 라면도 본인이 끓여 먹어요? 아니면 안 끓여 먹어요? 잘 안 끓여 먹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저 해악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야, 채소를 저렇게까지 안 먹어요? 아, 토를 해요, 진짜. 한번 야채를 가지고 안 먹으면 고기도 안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한 번은 이야기를 했어. 네네. 그랬더니 억지로 몇 점을 먹더라고요. 네. 화장실 가더니 토를? 손을 이어가지고 안 나오는 털을요. 아이고, 해갖고 일부러 털을, 그러면, 예, 일부러 손을 이어갖고 털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한 거네. 그냥 안 맞는 게 아니고. 아니요, 털을 한 적도 있고 일부러 보라고 한 적도 있고. 왜 일부러 보라고? 왜 엄마 가슴 아프고 일부러 보라고? 왜 그 폐악질을 그렇게 해요? 내가, 네? 내가 이렇게 야채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잖아요, 억지로. 그거는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거만 먹고 살아야지. 근데요, 굳이 싫은 거 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지. 그렇지, 잘못 들었네, 그렇지. 자, 오늘 주인공 가족들도 나오셨는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버님 앞에서 따님이 또 폐악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해야죠. 아이고. 많이 보고. 그거 그냥 가만 내비두세요? 혼내야죠. 좀 혼을 내죠. 그 혼을 내도 결과가 안 좋으니 부모 입장으로서는 지게 되는 거겠네. 질 수밖에 없죠. 사식이기가 참 네. 힘들죠. 아니, 뭐 안 먹고 기절해버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이길 수 이길 방법이 없는 거. 근데 우리 일단 둘째 딸, 둘째 딸이죠? 어머, 둘째 딸 오해받겠다, 진짜. 둘째 딸은 엄마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동생을 잡는 데잖아요. 엄마가 고기 안 구워주면 언니가 막 난리치고 그러는 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떤데요? 어느 정도예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 말을 그렇게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중, 이제 중2요. 아, 아, 알겠다. 알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여기, 정점에 있구나. 여기 오기도 싫었죠? 네? 여기 나오기도 싫었죠? 네? 네. 안 들어. 중2 때 봤더니 죽지도 않고. 여기 같이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혹시 엄마가 없을 때는 동생한테 고기 구운 적 있어요? 네, 제가 구워요. 오. 아, 왜 구워줘? 구워주지 말지. 안 구워주면 언니가 욕해요. 아, 욕한다고? 아. 쌍욕해, 쌍욕. 쌍욕. 아. 자, 뭐 이게 그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원 없이 고기 먹으라고 채소는 완전히 다 빼고 고기로만 여러 가지 요리를 예. 야, 좋아하는 거 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 고기 쌈 들어오세요. 예. 그렇죠. 와. 딸 내려와요. 딸 네. 채소로나 있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로 오세요. 가운데 저기 채소 여기 좋아요. 생일상이네. 생일상. 일단 먹어봐요. 예.
자, 제가 먹고 싶은 거. 이게 되게 시끄러운데. 역시 딱 센 고기 그. 아,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앞에 좋아하네. 아,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야, 저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가끔 요리가 나오면 여기 있는데. 전담 요리사가 있거든요. 아, 천천히,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천천히. 밥도 먹고 싶은 거야. 저, 밥이랑 고기를 좀 밥이랑 고기를 빨리 해. 밥.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양념도 맛있어, 맛있어. 양념 맛있다. 아, 근데 이게 깨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물? 진짜 골고루 찼네. 아, 진짜 상전이네. 상전이네, 상전이야. 와. 무릎 꿇고 들여라. 야, 연예인 시켜 먹는다, 니가? 그리고 자기 자리 있으니까. 그리고 물 좀 주세요도 아니야. 물. 잘도 안 먹어? 여덟에 결혼해서 서른아홉에 낳았거든요. 육등이시구나. 싫어?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구나. 네. 딴 집에도 애들이 귀하지만 해달라는 대로 너무 다 해줬더니 너무 오냐오냐 했고 방 청소고 뭐시고 지금 공주예요 얘는. 아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만 먹지? 이거 한번 먹어봐. 아, 그럼. 그래야지. 왜 먹기 싫어? 그때부터 잡아줬어야 돼. 돈 내놔! 안경이 약해진다! 돈 내놔! 약해줘! 그래. 그렇게 싫어?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남자다. 근데 그 남자가 너 채소 안 먹어서 싫어 이러고 안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고민한다. 와, 진짜 사랑하는 남자.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조건. 조건 씨라고 치고. 조건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 응. 그냥 조건이 너 야채 안 먹으면 난 너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와중에 밥을 먹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와서 일단 저기서 좀 더 먹고 있어요. 우리가 요거 정리할게요. 야, 밥하고. 밥도 가져가. 되게 맛있나 보네. 물도 가져가. 요거 치워주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양념은 어때, 맛이? 이거 봐봐. 이거 치울게요. 다 먹는다? 육감 가지라. 아, 점심 때 먹으려고. 근데 이제 뭐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감정 조절, 아무리 지금 어리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예. 본인 감정 조절하는데 굉장히 좀 미숙한 것 같고. 맞아요. 한 번은 작은 딸이랑 네. 같이. 큰 딸이랑 엄마랑 세 분. 예, 세 명이서 한 4인분 정도 조금 넘게 돼지 갈비를 구워갖고 먹는데 애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이래갖고 그거를 먹어야 되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보고 묵지 말하면서 젓가락을 던지더라고요. 아, 뭐야. 머리장 거야. 제가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추운 자식이니 어쩌니 하면서 폐학을 시키고 동생 있는데도 욕을 하더니 집안에 울고 들어가가지고. 왜 젓가락까지 집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생이랑 엄마 끼어들면 제가 먹던 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전 억울하죠. 저도 먹고 싶은데. 아니 엄마도 먹고 동생도 먹어야지 왜 혼자만 다 먹어요. 엄마랑 동생은 딴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기밖에 못 먹지만. 제가요 되게 씁쓸한 게 아직까지 딸 있는데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감기 몸살로 계속 죽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저녁에 와갖고 고기를 구워달라 하더라고요. 아픈데? 엄마 아픈데? 네 아픈데. 그래서 하루만 참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런 가정에서 내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나 먹고 싶은데 안 해줬다고. 아니 이런 가정에서 엄마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실 진짜. 것 같아요? 저도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안 먹으면 결국 엄마 손해죠. 제가 결국 아프게 되는데 네 손해지 왜 엄마 그러니? 그럼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드니까 지금 봐서는 좀 그래도 애가 고기는 저렇게 좋아해도 애가 감인성 대장균에다가 빈혈이 너무 심하대요. 빈혈? 맞아요. 출근을 못 먹으니까. 네네. 1년에 한두 번씩은 병원에 입원도 하거든요. 아이고. 엄마다 보니까 속상하죠, 엄마. 안 좋은 거를 알면서 내 속을 치면서도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 주죠. 아니, 근데 힘을... 본인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도 생각하는 게 내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손해다.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인데. 걱정 안 돼요, 진짜로? 본인 건강이? 저도 걱정은 되는데 이게 다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뭐 예.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적이 내려가니까 엄마는 그럴 때마다 나가 뒤져요. 이런 성적 받으면 아이고. 그러거든요. 그 말에 대한 압박
압박감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고기로 푸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원인은 엄마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 본인한테. 그래서 새벽이든 뭐 12시가 넘어도 엄마가 해줘야 돼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적보다는 딸 건강 때문에 그렇지.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건강만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그걸 문의를 해봤어요. 맞아요. 매일 고기만 먹을 경우에는 큰딸이 그 진단받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빈혈 뭐 이런 게 채소를 섭취하지 않아서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 고기만 먹는 잘못된 식습관이 이제 계속되면 나중에 위암, 대장암 뭐 이렇게 남들보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뭐 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채소를 먹기가 싫어요, 야채를? 네. 아니 암이 걸리는데? 제가 이때까지 안 먹었던 거고 먹고 토한 적이 있으니까 좀 무서운 거죠. 자, 오직 고기라는 거죠. 콩자반 같은 거, 콩자반 같은 거는 잘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오직 그 고기예요? 사실 그 지금 맛있게 먹는 그 고기가 그 지금 맛있게 먹는 그 고기가 다름 아닌 콩이에요. 콩이에요. 콩으로 만든 고기예요. 먹이겠어요? 물론, 아니, 근데 물론 지금 당했어. 콩을 계속 먹었잖아. 딱 생국 그.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앞에서 좋아하네. 아,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자, 콩 망연자실을 했어요. 지금 놀랬어, 딸이. 놀랬어. 지금 토 안 했잖아요. 콩도 야채고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죠. 그러니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야채를 안 먹겠다고 이렇게 철벽을 쳐놓기 때문에 못 먹는 거지 그렇게 야채를 맛있게 고기처럼 만들어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상에 있던 모든 게 다 콩고기입니다. 오, 정말? 네. 소세지도 콩이고 모든 게 어때요? 아니, 이 얘기 들으니까? 거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짜증나죠. 짜증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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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맛있다며요. 맛있게 먹었잖아요. 콩이잖아요. 콩이 근데 공장까지 맛있게 고기라고. 아니 맛은 있었는데 이게 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맛있게 콩이 싫어요. 더 건강하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지금 한번 먹어봐요 한번. 아니 안 먹어요. 먹어봐요 진짜. 그거 사실은 고기지롱. 고기지롱. 그럼 조건이 그 콩고기를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노력해 볼까요? 아주 조금. 그럼 조건이 이렇게. 고기에다가 쌈 싸줘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건 먹을 수 있죠? 네,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어렵게 정말 멀리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조건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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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차 타고 이동하나 보다. 네. 조건 씨 지금까지 대화 내용 다 들었죠? 네, 다 들었습니다. 예. 네, 다 들었습니다. 예. 민지야 건강 생각해서 야채도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오빠 이렇게 상추를 준비했어. 오빠 이렇게 상추를 준비했어. 진짜 오빠 쌈 싸줄게. 진짜? 오빠가 쌈 싸준대. 오빠가 쌈 싸준대. 자, 여러분, 뭐 우리 미래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면에서 뭘 이렇게 주면은 뭐가 직접 딱 오는 4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VR. 예. 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주야, 나와보세요. 오. 야, 이제 이런 말씀도 되는구나. 네. 자, 여기 앉아, 여기 앉고, 그, 저기, 뭐야. 앉아. 조건 오빠가 뒤에서 백허그 해주면서 이렇게 쌈을 주면은 먹는 거예요. 예. 자. 민주야, 아. 자, 카메라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쭉. 카메라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내미세요, 우리. 더. 왔어요! 먹어봐, 내가 먹어야 돼! 아니, 먹어! 고기 샀어. 괜찮아. 고기 샀어. 괜찮아. 조건 오빠 보고 있어. 원희 씨 봐봐요. 조건 오빠 보고 있어. 칭찬해줘. 조건 오빠 보고 있어. 먹어.
벗어 벗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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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씹어. 와 이렇게 꼭꼭 씹어. 그렇지 권영과 문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아빠 문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씹어 씹어 씹어. 맛있어. 오빠한테 맛있게 먹는 된다. 모습 보여줘. 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오빠한테 보여줘야지. 저 민주가 잘 먹으면. 먹었어요? 자, 아직 안 삼켰어요. 먹어. 할 수 있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번에 먹으면 다음에 오빠가 고기 사줄게요. 우와! 오빠가 고기 사줄게요. 우와! 먹는다. 우와! 자, 다 먹은 거 보여줘, 보여줘. 자, 다 먹은 거 보여줘야 돼. 대단하다. 많이 힘든 거죠. 그럼 처음은 예. 힘들어. 안 해봐서 그래. 할 수 있어요. 잘한다. 안 해봐서 그래. 그래요. 노력하고 있는 거야. 정말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밥이랑 고기를 더 갖다 줄까? 왜냐면 우리 민주를 이렇게 보니까 섬세해. 다 먹었다. 다 먹었어. 그리고 생각이. 어,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뭘 다 맛있어. 나는 우리 민주가 참 용기 있다. 먹었어. 먹었어. 야, 권이야. 야. 먹을 수 없으니까. 잘했어요. 야, 그래. 우리가 볼 때는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정훈 씨 고마워요. 네. 네. 와, 맛있게 잘 먹었어. 자, 어머님, 아직 딸에게 이제 못다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민주야, 엄마 아빠는 네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엄마는 고기 먹지 마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한다. 좀 지금 먹는 데서 좀 많이 줄여서 야채랑 섞어서 이렇게 먹었으면 정말 좋겠어. 사랑해, 딸. 자, 김주환 씨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저는 100%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이다. 김주인 씨.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어렸을 때 좀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우셔서 딱 저랬어요. 애기였을 때. 어쩌지 싫더라고. 지금도 아까 분장 가서 그래. 아니야. 근데 저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정말 긴 장문의 편지를 주셔서 제가 그걸 읽고 너무 많이 깨우치고 막 엉엉 울면서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나는 우리 민주가 사회생활에 나와서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했을 때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네. 치타. 네, 저도 고민. 네. 유상무 씨. 저는 고민인데, 예, 네, 너무 고민인데, 저는 저걸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보고, 고기의 맛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전 저걸로 프랜차이즈나. 네? 아, 사업방 같은 걸 해가지고, 민주가 먹어보고 극찬한 집. 약간 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걸, 고깃집 이름은 폐악집 이래가지고. 음식을 남기시면 폐악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머님의 고민에 공감을 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가 오, 무지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 왜 이렇게 고민이에요? 그쵸. 민주도 엄마 눈 보고 엄마. 엄마 고기는 못 줄이겠는데 그래도 채소는 조금 과일이랑 먹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자, 민주야 고기를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콩고기 반, 실제 고기 반 이렇게 가는 건 어때 한번? 아니요, 그냥 고기를 먹겠습니다. 어, 네 고집스럽구나. 아, 난 진짜 미안해요. 나 울어서 쓸 뻔했네 진짜. 학교에 싸우라는 말 안 할게요. 그건 당연한 건데.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그 남자의 사랑법. 무려 200표 중에 174표를 얻었는데 174표를 지금 넘어설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이 변화의 여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176이면 1등입니다. 156, 166일 수 있어요. 자, 100! 자, 이렇게 해서 중독된 사랑이 새로운 우승자로 탄생합니다. 아, 두 분이 부부 같네요, 약간. 부부가 뭐야?